2017년 가을, 타카우미는 17세에 트럭에 치여서 17년간 혼수 상태였던 삼촌이 눈을 떴다는 소식을 듣고 삼촌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병실에 들어가 삼촌을 만나자 삼촌은 이상한 언어로 말을 하고 타카우미는 삼촌의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타카우미가 말을 걸자 삼촌은 일본어 라고 말하고 멋쩍게 웃으며 이 세계에 17년 동안 있다가 겨우 돌아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타카우미의 표정이 어두워져 가던 그때 간호사가 체온을 재겠다며 들어오는데 삼촌이 다시 이상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간호사는 아하하하 예 하면서 넘깁니다. 삼촌과 간호사의 일방적인 대화가 오가고 환자의 상태 확인이 끝난 간호사가 나가자 타카우미와 삼촌 사이에는 정적만이 흐릅니다. 삼촌이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가족들에 대해 묻자 타카우미는 삼촌의 처우를 두고 가족끼리 헐뜯다 풍비박산 났다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삼촌은 노트에 무언가를 적은 후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립니다. 삼촌은 후 하고 숨을 내쉰 뒤 이 세계가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타카우미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삼촌은 열심히 주문을 외칩니다.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타카우미는 어두운 표정으로 삼촌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내밀어 자립시키려 하지만 갑자기 삼촌이 마법을 사용하는데 성공합니다. 자유자재로 마법을 다루는 삼촌을 보고 진짜로 이 세계에 갔다 온 걸 알게 되고 삼촌이 방금 뭔가 심한 소리를 하려 하지 않았냐 묻지만 안 했다며 정부 지원 서류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방금 그건 뭐냐고 묻자 삼촌이 자신만만한 얼굴로 마법이라고 답하고 그런 것보다 게임기 전쟁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며 어떻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타카우미는 옛날 게임기인 새의 질문에 잠시 당황하지만 침착하게 국내라면 닌도와 쏘가 잘 나간다고 말하고 삼촌이 새의 근황을 묻자 이미 옛날에 철수했다고 말합니다. 삼촌이 충격으로 엄청난 표정을 짓고 주문을 외우자 타카우미는 무슨 주문이냐 묻고 삼촌은 견디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쓰는 기억삭제 마법이라고 말합니다. 삼촌은 이 세계에선 괴로운 일이 많았다며 지금까지 지웠던 기억을 메모해둔 노트를 건네고 타카우미는 노트를 펼쳐 삼촌의 괴로운 기억을 보게 되는데 너무 끔찍한 기억에 눈물을 흘리며 곧바로 기억을 지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 삼촌은 무사히 퇴원하고 삼촌의 힘으로 돈을 벌기로 결심한 타카우미는 유튜브에 삼촌이 마법을 쓰는 영상을 편집해서 올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만화 이세계 삼촌은 흔하디흔한 이세계물들 중에서도 독특한 설정들로 클리셰를 잘 비틀어 호평받은 작품입니다. 스토리가 삼촌이 이세계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해주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타카우미가 기대하는 이세계 생활과 달리 삼촌에게 이세계에서 있었던 일들은 암흑 그 자체로 이세계인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용모가 뛰어나 미녀만 존재했기 때문에 삼촌이 처음 이세계에 도착해 사람들에게 말을 걸자 이세계인들은 삼촌을 보고 오크의 아종으로 생각해 공격합니다. 이세계인 입장에서 괴물의 모습인 삼촌은 어딜 가나 폭언과 폭행을 당해야 했고 괴물에게 당하는 사람을 구해줘도 경멸하는 시선이나 두려움이 가득한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우연히 마무리에게서 구해준 엘프가 츤데레 히로인 플래그를 꽂은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삼촌은 눈치도 없고 세대차나는 옛날 사람의 인생을 게임으로 배웠기 때문에 엘프를 단순히 버릇없고 자신을 괴롭히려는 녀석으로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삼촌의 실수로 큰일이 날 뻔한 걸 엘프가 감싸주고 담례로 밥을 사라며 플래그를 세운 적이 있는데 삼촌은 작은 부탁으로 시작해서 점점 거절하기 힘들게 큰 부탁을 하는 공갈인 줄 알고 도망쳐버립니다. 그 외에도 절벽에서 떨어져서 부상당한 삼촌을 엘프가 간병해주며 이건 빛이니 한평생 갚으라 말하자 엘프에게 세계에 7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보석으로 만들어진 반지를 약지에 끼워주며 플래그를 오지게 꼽았지만 다음날 마을에서 반지를 돈으로 바꿔 한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거라 말하며 플래그를 분쇄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세계 삼촌은 이세계에서 돌아온 삼촌을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코믹하게 다룬 작품으로 가끔씩 나오는 멋있는 진지한 내용이나 훅 들어오는 개그 엄청나게 예쁜 역해가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작품에 나오는 예쁜 역해들을 보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